안녕. 신기하죠? 어머 어머. 자꾸 보면 원래 이렇게 그물을 올리다 보면 종종 다른 물고기들도 잡히곤 하는데요. 이날 잡힌 도다리, 가오리 같은 물고기 중에도 최고 못난이는 역시 삼색입니다. 아유, 근데 좀 미안하네요. 계속 못났다고 구박해서. 그쵸? 네. 못났긴 했네요.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많이 잡힌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색이는 양식이 전혀 되지 않고 오직 자연산만 잡는 데다 잡히는 양도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아유 김소희 씨가 아주 뿌듯하셨겠네요. 네. 근데 이게 맛이 어떨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색이 전이고요. 이야,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시원한 삼색이 탕입니다. 싱싱한 상태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삼색이 회에 마지막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친 회무침까지 완성. 이렇게 귀한 거야. 제가 못생겼다고 무시했는데. 맛있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 알죠. 회부터. 생선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회를 맛봐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뭘 좀 아시네요. 맛있어요? 일단은 씹을 살도 많고요. 부드러우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 고기는 그렇게 많이 잡히는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도 수금이를 요리하는 식당은 극히 몇 군데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게 이제 딱 제철인데다가 이제 리포터님이 참 잘 오셨어요. 네. 제철 고기를 드시니까. 눈도 먹어보고, 해도 먹어보고. 추도 바다에 기대 살아온 지도 수년째. 일반적으로 먹는 광어 이런 거랑 정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내어주는 제철 생선 덕에 부부의 마음도 풍요로운 가을처럼 넉넉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처럼 달큰한 삼색이 탕. 살랑기여가지고 알이. 살랑기를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 맛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특히 이장님에겐 요 삼색이가 다른 생선보다 더 맞아.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물메기도 좋지만 예. 예, 이게 예. 삼식이. 물메기를 불러오는 고기가 삼식이에요. 예. 수기미. 수기미가 예. 먼저 들고 메기가 들거든. 우리 마을에는 이 고기가 많이 잡히야 메기가 겨울에. 많이 잡히거든요. 우리 섬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잡히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연중 바라고 있거든요. 이거 좀 잡힌다 하면은 이제 분명히 메기가 많이 잡혀야. 아니 두 분 이렇게 늘 좋은 거 드시고 늘 같이 조합하시고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 90%, 안 좋은 거 10%. 그래도 좋은 게 훨씬 많으니까. 100% 네. 좋다 하면 그건 순 거짓말이거든. 근데 이제, 안 끝나, 신랑아. 아이고, 말씀하지, 더 이상 말씀하지 말래요. 지금 추도 앞바다엔 생긴 건 조금 못생겼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최고인 삼세기가 한창입니다. 더 늦기 전에 추도의 명물 삼세기 맛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진짜 볼수록 웃기게 생겼네요. 근데 못생겨도 맛은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뭐 잡히는 양이 많지 않다니까 서울까지는 차례가 안 오겠네요. 네, 드시려면 이 한 달 사이에 빨리 통영으로 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토부리 특산물 만나봅니다. 전영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영미입니다. 오늘의 신토부리는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그 맛입니다.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농작물인데요. 우리 가혜란 아나운서의 고향인 충남 태안을 붉게 물든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나는 사과가 제일 맛있더라. 맛있어? 감이 혀울이야. 입맛이야 입맛. 무슨 과일이야 이게? 아직도 몰라서 이 맛을? 이게 이 사람아 과일무라는 거야 과일무. 이쁘죠? 놀라지 말아요. 오늘의 신토불이 과일무예요. 이게 여기는 충남 태안인데요. 아이고 시상에 올해 무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던데 이번 과일무 농사는 좀